실전학습 1회 현대소설 누이와 늑대할게. 여기서는 어린 나의 시점하고 어린 나의 시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하는 나의 시점이 혼용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한 가족의 비극을 통해 가족이 모두 환경 농약 사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농약 사용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머리가 아프고 복통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야. 그 비극을 통해 현실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환경 파괴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야. 자세히 볼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전염병에 걸린 게 아니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함. 이에 늦은 가을부터였다.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가량 강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자, 지금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가족이 지금 뭔가 어딘가 아파.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야. 그리고 과거 해상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바로 서술하고 있고요. 자, 병원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연병은 아니라고 했다. 요건 연병은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식구의 병명이지. 연병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식구들의 병명인데, 근데 연병은 아니래요.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병이라고 얼뚱설뚱한 소리를 했다. 얼뚱설뚱한 이상한 뭐 애매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야. 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감추는 의료진의 모습이 드러나.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었다. 누님이 제일 농약을 많이 뿌린 거야.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었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베었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남이 전혀 베어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만 베고 있기라도 하느냐. 누님의 입뜻은 유별나다는 말이 소문의 꼬리에 붙어 다녔던 것이었다.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에 안개가 악강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자, 요게 안개가 있잖아. 쏙 와가지고, 소리소문으로 쏙 와가지고, 마을의 전체 꽉 차있는 그런 듯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누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는 결과, 부정적 소문이
퍼진 결과, 퍼진 것과, 그것을 막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안개가 샥 끼는 걸 그걸 어떻게 막어? 그지? 소리 소문 없이 쫙 끼는 안개,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안개지, 그지? 그처럼 누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쫙 퍼져나갔고,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쫙 퍼져나가듯이 온 마을에 퍼졌었는데, 그것은 어느 해든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이 소문이 번지는 것이 내 종아리의 습진 같았대. 그래서 이게 개인적 경험하고, 개인적 경험과 가족이 처한 현실에, 가족이 처한 현실에서 받은 인상을 지금 중첩시켜가지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인상을 연결도 적자, 연결 해가지고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이제 종기 나면 그 자리가 막 간지럽잖아, 그지?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끌끓어온 배조각 같은 것으로, 좀 약간 이렇게 거슬거슬한 것으로 비비거나 긁어 놓으면 활활 타는 듯 아프면서도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쑤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내 놓던 습진같이, 그것은 우리 식구를 괴롭혔다. 이야기 속 서사 속 인물 나이지 인물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 누이에 대한 소문이 내 몸에 난 종기 같았다는 거야.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자, 못 견디다 해가지고 심리를 직접 제시했지. 어머니는 그것을 못 견뎌했어요 해가지고 어머니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고, 자, 어머니는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야. 틈만 있으면 이집저집 돌면서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대듯이, 내가 막 이렇게 막 긁어대듯이, 이제 엄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며 악다구니를 서대곤했다. 막 가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각하고 자신이 막 긁어 간지러워서 긁는가 하고 엄마가 가서 막 따지는가 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야. 자신의 감각과 결합하여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네 눈으로 봤는가? 봤어? 달이 나왔다고 하면 뭐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달이 나왔다고 하면 뭐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부풀려 얘기하는 세상인데, 무엇이 어쩌고 어쨌다고 도둑대는 벗어도 비늘 대는 못 벗는다는 말 모르는가? 칼부림 날 소리 말어. 그러니까, 자,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지금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인정을 직접 인용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는 뻣뻣한 배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 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새어 나오곤 했다. 지금 이 줄지는 거 자기 감각하고 다 연결시킨 거야. 내가 막 이렇게 가려가 긁고 나면 진물 나듯이 어머니가 막 가서 사람들에게 따지고 나면 그 뒤에 또안 좋은 말이 막 생겨나는 거야.
진물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옷이 아픈 곳을 찾고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놓곤 하듯이. 자, 딱지는 가족이 상처받는 상황이 딱지를 벗겨놓고 한 딱지 앉아가지고 아물면 낫는데 그게 또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가족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가족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지속되고요.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불안땡 꿀뚝에서 연기 나는 법이 언제 그렇게 해집고 나면 욕까지 참 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요.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되고 있음을 질병으로 인한 종기로 인한 감각과 결합시켜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자, 이렇게 어머니가 해주고 난 다음에 불안된 굴뚝에 연기 안 나는 법이요. 무슨 요다구가 있든지 이스님께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물 같은 말, 진물이 나듯이 이런 말들이 이제 다시 생겨나는 거야. 같은 말 첫 번째. 백사람 말. 백사람이 백말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구슬치고 다녀. 원래 방귀 낀 놈이 군인에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라구만. 뭔 일 있으니까 저렇게 악을 쓰고 다니는 거지 하면서 뒤에 또 나오는 말이야. 진물 같은 동네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말 두 번째. 천녀가 악이 배면 다 그런지 모를 일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며 아프다고 이마에 흰 수건을 지끈 복려매고 다니는가 하면 비란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다가 배를 움켜쥐고 쪽으로 앉기도 하고 변설 가서 어느 때와 달리 오래 앉아있곤 했다. 누님이 나온 뒤에 가보면 묽은 똥이에 코피를 흘린 듯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곤 했다. 자, 요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누님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님이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닌 거야. 누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적 상태고 묽은 똥 위에 검붉은 피가 쏟아졌대. 그러면 누나의 병적이 누님의 병적이 지금 심각한 거야. 병증이 심각함을 알 수 있고요. 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해가지고 심리가 직접 제시됐지. 직접 제시되었고 자 누님이 죽었어. 누님의 관을 누님의 죽음이야. 누님의 죽음 뒷골 삼밭의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쌀이 숲속에 묻은 날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놓은 듯했고 거기 달린 별들은 올 들논의 자운형 꽃들이 맞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송활거리고 있었다. 자, 그것은 여기서부터 간로할게. 쌀이 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 나 앞광뚝에 어우러진 개망초 꽃들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누님이 봄에 죽었네, 그지? 자, 꽃들이 막 살랑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려요. 가족은 굉장히 지금 비극적 상황이지. 가족의 비극과 대비되는, 자, 일상적 자연의 모습이야. 봄이면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자연의 모습, 꽃이 피어가지고 막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거야. 이 가족의 비극성을 고조시켜주고 있고요. 아버지는 머리가 아픈, 많이 아픈 듯 끙끙 앓으면서 벌겋게 된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드러누워 있었다. 이거 다 농약 중독 때문인 거야. 마찬가지로 어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는 흰수건을 짓건 동인 채 부엌방에서 두 팔을 뻗고 주저앉아 방바닥을 때리며 우려대고 있었다. 나는 멍해지면서 옥승거리는 머리를 낫게 하기 위해 다 이게 농약 중독 때문에 생긴 저 머리가 아픈 거야. 낫게 하기 위해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간을 생각하면서 마당에 나와 있었다. 누님을 담아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꽃으로 사고 덮였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간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버지 말로는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던 것이었다. 아버지, 팔도 사방을 돌아다녀 보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모순같이 부리고 안 살았소. 두엄녀 나를 만큼 연하랐고 나 엄청 두엄도 많이 연하랐고 비록 부대 이고 다니면서 뿌릴 만큼 뿌렸소. 가물 때면 밤새워 가면서 물도 댔소. 멀고 이렇다 이거 이제 다 이거 벌레야. 멀고 이렇다 이하병충 생겼다 희세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렸다 깨밭에 뜨물졌다 도둑벌레가 고추나무 잘라버린다 그래서 농약 뿌릴 만큼 뿌렸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농약을 이런 병들이 생기면 농약을 뿌렸는데 누나가 다 뿌는 거야. 예, 누이가 요 부분이 누이가 농약 중독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이유가 누이가 이런 병 생길 때 할 때마다 농약을 뿌린 거야. 김매고 풀베고 외양간에 도움 끌어내고 나 시집 갈 때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었디요? 나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렇게 나를 일을 시켰냐? 그러니까 여한이 남은 누이의 한탄이야. 남은 누이의 한탄. 다 버리고 흰 꽃으로만 사다가 묻어주시오. 뒷골 우리 산반 옆 단가지에 우묵해가지고 반반한 잔디밭 있어요. 가장자리 살일 때는 하나도 건들지 말고 그 속에다 묻어주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누이가 나 죽을 때만이라도 좀 아름다운 꽃관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거야.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여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관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 했다. 왜 이럴까? 자식 일은 아버지의 비통함 때문인지 아버지의 비통함. 이웃집 큰년인의 아버지를 시켜 꽃관과 더불어 눈같이 흰 죽음 옷까지 사오게 한 것이다. 자, 수위도 아주 좋은 곳으로 장만했었나 봐. 읍으로 나간 큰년인의 아버지가 바지개에 지고 오던 꽃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문중 상종특을 쳐다보았다. 저 주변 환경을 묘사했지, 그지? 주변 환경을 묘사했고 꽃가는 하얗고 이쁜데 뒤에는 지붕 넘어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문중 산중턱. 거기는 어떻게 죽음의 분위기잖아, 그지? 먹물을 치는 검은 분위기지, 그지? 그래서 나의 가족의 처지, 나와 가족의 처지를 암시하는 거야. 나와 가족의 처지 암시하고요. 그리고
독살스럽고 모진 애미 밑에서 소 가는 데 말 가는 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옷 학교 보내고 못 입고 못 먹고 아이고 오빠하고 남동생 학교 보내고 보내느라고 죽으라 일만 하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리고 죽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누님에게 모진 농사일을 시킨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가슴을 지어질렀다.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알같이 작은 별 하나와 싸라기만큼한 별을 바라보았다. 자, 이게 누님과의 이 별이 누님과의 기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계기야. 만드는 계기고 어느 해 날의 여름날 밤이던가 평상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세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기껏 먼지나 사라기만한 별이 된다고 했었다. 그때 손갈 그리며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자, 과거 자신이 생각한 과거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나는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 생각에 대한 진술을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고, 자, 나의 순수한 모습과 누나가 그 얘기한다고 다 믿지, 그치? 나의 순수한 모습과 누님의 죽음이 겹쳐지고 있지. 누나가 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후루루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정신의 문쪽 산 중턱에서 들려왔다.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런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밤에 앞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속적새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그래서 누이와 늑대라는 현대소설이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